방역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의료용 보호복 같은 그런 방역 제품은 식약처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증 표시라든가 인증받은 마스크라고 상표를 위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수법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나 공문서 위조, 또 사기, 약사법 위반, 여러 가지 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돼가지고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했다는 으로 112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신고자는 그 자가격리자의 지인이었던 겁니다. 자가격리자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 사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에 전자출입면부 설치가 도입되어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는 모두 설치를 하고 입출입면부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전자출입면부 실질적 운영 여부 점검 및 미설치 업소 대상으로는 구청과 합동으로 설치 독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에 최선의 방법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코비드-19의 위험성을 알리고 업주, 손님들에게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영업 형태에 대해서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필요시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점검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주변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영업장 외의 장소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선 112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아니면 뭐 확진자랑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가지고 먼저 확인을 합니다. 감염 위험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현장 출동을 하는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의심 환자나 확진자랑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레벨 D 보호복을 착용을 하고 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활동할 경우에 신체 접촉은 최소화를 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차량에 동승을 해야 된다든지 실내에 같이 있게 되는 경우 반드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해서 발열 여부를 사전 체크를 한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순찰차나 관서가 감염원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순찰차는 반드시 긴급 소독을 실시를 하고 1시간 이상 휴차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대상자의 소재나 위치 확인을 요청을 하게 되면 우선 경찰에서는 대상자의 핸드폰에 GPS 정보를 확인하여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의 핸드폰이 꺼져 있거나 GPS 정보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경찰서 신속 대응팀을 통해 대상자의 등록 주소지 혹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소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코비드-19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의학적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 경찰은 집단 감염 사건의 감염 경로 파악과 최초 피감염원 확인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범죄 수사 시 추적 수사와 그 맥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 추적은 경찰의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분석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설적 추론과 역행 추론, 사회 연결망 분석과 이를 활용한 분석 기법, 그리고 경찰 내 최고의 분석 전문가를 엄선하여 코비드-19 데이터 분석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용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워크스테이션과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분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네트워크 분석은 IBM i2, iBase,
공간 분석은 S3사의 아크 GIS 프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코로나19가 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나 혼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감염병 전염 예방에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비인증 방역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감염병 전염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 가족,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서로서로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